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에서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이번 토목기사 시험을 치르게 된 26살 취준생입니다. 시험을 응시해야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향후 진로에 있어서 자격증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또한 학창시절 때 많이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3차 시험에 치르게 되었습니다. 향후 토목 계열의 회사에 취직할 예정입니다. 기사 시험 중에서도 토목기사의 경우엔 난이도가 꽤 있는 시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번 3차 시험의 경우 체감 난이도는 생각보다 무난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험에서 합격할 수 있었던 결정적 요인은 기초에 충실한 반복 학습이었습니다. 학창 시절 전공 공부에 소홀했던 터라 기초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우락 인강을 통해서 전체 이론을 복습하였고 6가지 모든 과목이 그렇겠지만 특히 역학과 강구조에 있어서는 이론을 더욱 중요시했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저는 이론의 완벽한 이해를 꼽고 싶습니다. 6가지나 되는 많은 학습량을 더잘 이해하기 위해서 단순 암기보다는 이론에 근거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관현도 문제에 있어서도 수많은 문제와 신유형에 접근하기 위해서 이론을 통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필기 학습 시 선택과 집중을 했습니다. 강의에서 교수님의 말씀을 따라 전체 내용을 꼭 중요한 내용, 그리고 비교적 덜 중요한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득점을 위해서 필요한 내용,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서 학습을 하였습니다. 꼭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론과 관련 문제를 통해서 나의 것이 될 때까지 반복 학습하였습니다. 비교적 덜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완벽한 이해보다는 문제풀이 위주의 암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험 합격이 목표였기 때문에 고득점을 위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과감히 버렸습니다. 배우락 인강을 들으면서 각각 교수님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역학과 강구조를 강의해 주셨던 장성국 교수님의 경우 이해가 꼭 필요한 과목이기에 기초부터 차근차근 강의해 주셨던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임에도 비 전공자들을 고려하여서 이해하기 쉽도록 강의해 주셨습니다. 박용복 교수님께서는 저의 공부법과 유사하게 알려주셨습니다. 현대가 집중에 많이 도움을 주셨고, 8.26경과 같이 엉터리 사자성어를 통해서 암기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유형을 잘 알려주셨습니다. 고경미 교수님께서는 매 강의 후에 학습한 이론에 대한 문제들을 함께 풀이해 주셨기 때문에 적용이 빠르게 가능했었고, 암기에 도움이 더욱더 잘 되었습니다. 실기시험의 경우 비교적 암기의 내용이 많았기에 관현도 문제들 중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학습 노트를 만들어 이동 중이나 여가 시간을 이용하여 반복 암기하였습니다. 먼저 합격한 선배로서 한마디를 드리자면 저는 토목공학과를 졸업했지만 학창시절 전공에 열정이 많이 없었습니다. 뒤늦게 전공에 목적을 갖고 준비하게 되었고 그와 동시에 자격증의 중요성도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어느 분야에서든 자격증은 중요하겠지만 토목 전공의 경우 다른 자격증보다 가장 기본이 되는 토목기사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시험을 처음 준비하면서 처음 공부를 시작했을 때부터 실기시험을 치르는 날까지 약 4개월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길다면 긴이 시간을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전공자라는 이유로 시험에 비교적 자신감이 있어 시간이 많다고 느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 때문인지 공부를 계속 미루게 되었고, 졸지에 공부를 꼭 해야만 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교훈을 얻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열심히는 못하더라도 매일매일 학습하는 그리고 조금의 시간이라도 들여서 학습하는 그런 꾸준한 학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공부와 그렇듯이 공부에 있어 습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전공자로서 자만하기보다 항상 겸손함으로 효과적인 학습을 하셔서 꼭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